엘리가 산다. 아, 꼬마 케빈.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엘리가 도시락을 안 싸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야, 너도 빈손으로 왔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아, 나 어제 저녁부터 골랐는데. 야, 너도 안 싸왔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자꾸. 싸우기는 했는데 안 싸웠어. 엘리야, 몰라. 왜요? 두 분 혹시 연잎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연잎밥이요. 그래서 배고픈 두 분에게 오늘 맛있고 알록달록한 연잎밥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진짜요? 맛있겠다! 네, 그럼 미션으로 연잎밥 재료를 얻으러 갈까요? 오, 좋은데?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미션 엘리! 어? 소개할게! 어? 내 자동차예요. 엄마 케빈,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트랙터잖아, 트랙터. 그게 뭐야? 너 내가 옛날에 트랙트 타면서 변홍사 했었던 거 영상 못 봤어? 기억 안 나. 아이고, 봐, 꼭 봐.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야, 우와, 붕붕붕. 자, 이제 변홍사를 하러 출발해볼까? 야, 꼬마 케빈 자동차 나갑니다. 길을 비켜라. 와. 네, 잠시만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곳은 정미소라고 하는데요. 엘리는 잘 아시겠지만 수확한 벼를 쌀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거 알죠, 정미소. 네, 정미소를 둘러본 다음에 네. 미션을 드릴 테니까 잘 둘러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 정미소에 뭔가 힌트가 있나 보다. 자, 우리 빨리 정미소 들어가 보자. 우와, 이렇게 작업하시는가 보다. 가까이서 보자. 저기 쌀을 다 조정을 해서 이제 포장하는 단계인가 보다. 우와, 완전 멋있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먹는 그 쌀처럼 포장이 되는 거야? 어, 저기 나오잖아.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엄청 신기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마트로 나가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만드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먹는 쌀. 힌트를 찾은 엘리를 구해요. 너도 모르지? 힌트 찾은 엘리 구해요. 빨리. 진짜 모르겠네. 네, 지금부터 연잎밥에 들어가는 흰 쌀을 걸고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쌀? 그리고 검은색 종이. 뭐? 이걸로 뭘 어떻게 해요? 제한시간 60초 내에 쌀알을 가지고 쌀이라는 글자를 검정색 종이 위에 만들어주세요. 네? 일로와, 여기로 자리를 잡자. 자. 잠깐만. 자,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어. 내가 할게. 자, 했어. 자, 쌀. 아, 내가 손가락 두르니까 내가 해야 되나? 어. 자, 엘리, 쌀이 좀 보이세요? 자, 넓게. 됐어. 정확하게 말이다. 아, 지금 할 말을 잃은 표정. 우리가 일일이 이걸 가지고 하나 그렇게 놀 줄 알았던 거지? 20초도 안 해. 언제 그러고 있어요? 이거 원인이 쌀이에요. 난 뭐 나처럼 이거 생각도 못했어. 자, 보여드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쌀이라고 적혀있지요? 쌀. 미션 성공입니다. 봤어. 목소리 봤어. 미션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연잎밥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촬영 친구? 네, 다음 미션으로 갈게요. 아, 또 미션. 우와, 꼬마 케빈. 여기 보니까 옛날에 벼농사 했을 때 사용했던 농기구들이 다 있네. 이거 진짜 신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꼬마 케빈은 진짜 여기에서 그동안 못 봤던 농기구들 다 봐서 재밌긴 하겠다. 하나도 모르겠어. 그치? 어? 아, 저기 앞에 뒤주다 뒤주. 여기서 곡식을 보관한 다음에 먹을 양만 딱 해가지고 밥을 딱 짓는 거지. 자, 엘리랑 꼬마 케빈. 네. 왜요? 이렇게 농기구를 많이 봤는데 네. 어떠세요? 신기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 우리 농부 아저씨
애들이 한때 힘들었겠다. 맞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다 저렇게 편하게 기계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분홍색 쌀을 걸고 미션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쌀이요? 아니, 잠깐만. 응.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아까 너 오늘 기운 좋거든. 기운 좋아. 아까 봤죠? 그래, 노란색, 분홍색 쌀. 미션 주세요. 뭔데요? 이 물건은 곡식을 담아 위 아래로 흔들면서 지푸라기나 쪽정이 등을 골라낼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면 이 도구를 모자처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30초 이내에 네. 이 도구를 찾아서 머리에 쓰고 소금 좀 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30초요? 찾았어요. 네. 자, 찾았어. 뭐? 나 걸려있는 거잖아. 어떤 거? 이 걸려, 이렇게 걸려있어서 이렇게 건 거 아니야?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는 키가 아니잖아. 우리가 찾아야 될 건 키. 빨리 찾아, 찾아, 찾아. 자, 나는 이쪽 둘 테니까 넌 그쪽을 돌아. 잠깐만, 키를 찾으라는 게 무슨 말인데? 어, 잠깐. 야, 키. 안내판 그런 거 설명서도 잘 보면서. 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발. 어, 키. 여기 있겠다. 이 왠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일리. 어? 일리, 나 키, 키 찾았어. 빨리. 와봐, 와봐. 근데 키가 뭔데? 내 꼬마 캐비닉. 여기에서 키가 뭔데? 여기에서 키가 뭔데? 네가 써 모자 써 뒤로 써. 자, 하나 둘 셋. 소금 좀 주세요. 소금 좀 주세요. 네, 키 잘 찾으셨고요. 이게 바로 키야. 이게 시간은 네 31초 55입니다 저희 그러면 미션 실패인가요? 네, 미션 실패고요. 다음 미션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이겠지? 어. 근데 오! 잠깐만! 왜? 꼬마 키비! 왜? 왜? 여기 다양한 농산물이 진짜 많다! 어? 잠깐만! 오! 왜? 우리 추리해보자. 뭘? 왠지 그러면 이렇게 식품이 많으니까 뭐 사러 가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연잎밥 안에 들 재료 막 이런 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왠지 정답, 맞을 것 같아. 정답! 재료 사오기! 자, 미션 주세요. 왠지 맞을 것 같아. 정답! 네, 미션 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분이고요. 이 마켓에 있는 물건 중에 연잎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맞아! 아, 우리 이제 완전 잘한다니까! 우리 완전 잘한다니까! 좋아요! 그래서 뭔데요? 1분이야, 1분. 자, 네, 구해야 하는 재료는 네. 찹쌀과 홍국쌀입니다. 홍국쌀? 자, 넌 찹쌀만 찾아. 난 홍국쌀만 찾을게. 준비 시작! 잠깐만. 나 찹쌀! 너 찹쌀! 나 이쪽 맡을게. 자, 돌자반. 돌자반 맛있지? 잠깐만, 돌자반 맛있어. 어머, 육아 있어! 육아도 있어. 자, 나 벌써 찾았어요. 1단군데 찹쌀 찾았으니까. 나는 쇼핑을 좀 해볼까? 어, 홍국쌀! 나 홍국쌀 봤어, 홍국쌀! 홍국쌀. 근데 홍국쌀이 뭐야? 찾았는데? 자, 이거 아니야. 30초 지났습니다. 한국 채보리가 홍국쌀 아닐까요? 내가 이거 두 개 누구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거야, 이거. 10초다. 자, 홍국쌀 보리. 그치, 나도 홍국 채보리 샀어. 너 찹쌀 해. 찹쌀도 샀어. 그래, 그러면 하나씩만 해. 잠깐만. 샀어요. 샀습니다. 샀습니다. 하나씩 자, 꺼내서 보여주세요. 자, 저는 여기요. 찹쌀. 네. 맞아요. 찹쌀은 맞고요. 자, 근데 엘리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국 찰보리. 홍국 쌀을 구해 오셔야 되는데요. 엘리. 없어요, 쌀. 여기 진짜 없어요. 진짜. 마켓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집었던 물건 뭔지 기억해요? 나 요거. 요거. 응. 요거. 그거 이거 쌀. 잠깐만. 왜? 왜? 빨리 해봐, 왜? 엘리, 나 조금 화가 나려고 해. 나 이거야? 잠깐만. 내 곁으로 오지 마! 잠깐만. 내 곁으로 오지 마! 내 곁으로 오지 마! 잠깐만요, 내가 보여줄게. 와, 진짜. 여기 당당하게 지금 홍국쌀이라고 적혀있는데. 우와. 진짜 나 이제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 마지막 미션인데. 네, 물건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아, 연잎밥 먹어야 되는데 밥은 없고 연잎만 있네. 아, 우리가 미션 실패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배고픈데. 아, 도시락 싸올걸. 뭐야 이거? 어? 어? 왜 이러는 거야? 왜요? 차량 친구!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야 잠깐만! 노랑 밥이고? 나 분홍색 밥이야! 분홍 밥이야! 차량 친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첫 번째 미션 때 꼬마 케빈 아이디어에 감동을 해서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윤리, 솔직히 이거 고마워해야 돼. 와, 이 연잎밥을 우리 꼬마 케빈 덕분에 먹게 된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어떻게 만드는데? 뭐 이게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내 먹을... 선생님 몰라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선생님도 모셨어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빰빰빰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가 오늘 연잎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네? 방법을 몰라서요. 아, 제가 알려줄게요. 이야, 신난다 신난다. 우선 준비된 밥에 네. 간을 할 거예요. 간? 간. 네. 어, 나 아까 그거 들었었어. 여기 뭘? 특별한 소금이 있다 했어. 특별한 소금. 선생님, 꼬마 케빈이 얘기한 그 특별한 소금, 특별한 소금 그게 뭐예요? 좀 저염으로 만든 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네. 천일염하고 우리 김포에서 나는 쌀을 섞었어요. 네. 섞을 거예요. 와, 천일염입니다. 와, 천일염이요. 오, 쌀.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포 쌀로 쌀을 볶은 거예요? 네,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 우와. 나오고 있어? 어, 나오고 있어. 우와. 이게 하얀색 모래 같아. 백사장에 가면 있는 그 모래색. 부드러워. 엄청.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염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맛을 봐야겠죠? 자, 한 꼬집을 넣고. 소금은 소금이야. 물 갖다 줄까? 소금이에요? 야, 그래? 알겠어. 아니, 이거는 엘리가 지금 양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긴 한데 고소해. 이게 아무래도 쌀이랑 같이 갈아서 그런지 확실히 그 고소한 소금을 먹는 듯한 느낌? 처음 맛보는 맛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만든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밥에 간을 좀 하고. 아, 우리가 한 거. 밥을 넣고. 오, 집중해. 은행! 오. 대추! 아, 잣도 들어가는구나. 와, 이거 완전 영양밥이네. 써! 왼쪽 싸고. 선생님, 왜 밥을 안 보이게 싸시는 거지? 아, 뭐, 아니요. 연잎밥이잖아요. 와, 그죠? 연잎밥이니까. 아, 이 수시개가 단추 역할을 하나 보다. 오! 이렇게 하면? 우와. 그럼, 나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어. 자, 먼저 엘리는 이 노란색 밥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슉슉슉슉슉슉슉. 자기 방식대로 싸도 돼요? 방식대로 싸도 되는데요. 네. 기왕이면 밥을 잘 감싸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우와! 엄청 귀여워! 감동이야, 감동! 자,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 이쑤시개로 안 나오게, 뿅! 친구들, 엘리는 꼭 편지 봉투 같지 않아요? 엄청 예쁘죠? 이제 꼬마 케빈 하는 시간. 자, 봅시다. 우와, 나 김밥 만들었어. 연잎 김밥. 우와, 내가 탄생시켰다.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이제 연잎밥을 이렇게 쌌는데 이거를 이렇게 앙 하고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찜통이
해줘. 아. 아, 여기 찜기에다가 넣어야 되는구나. 요존. 자, 그럼 선생님 거 먼저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엘리 거. 좋았어. 이제 꼬마 케빈 것도. 쏙. 우와, 됐다. 아, 선생님 이제 찜기에 넣고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 25분에서 30분 정도 쪄주시면 맛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30분 후에 만나요. 우와! 아까 전에 연잎 색이랑 확실히 다른데? 와, 진짜 연잎 향이 너무너무 좋다. 자, 우리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빨리 먹으러 가자. 이야, 저 뿜은 것 같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도 진짜 좋다.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열어서 먹자. 맞아. 자. 떠오르는 거 없어? 뭐? 없어. 레고? 아, 레고 같긴 하다. 그렇지. 자, 이제 꼬마 케빈 거, 꼬마 케빈 거 열어보자. 이야. 짜자자. 주먹밥이야. 꼬마 케빈 거는 조금 망가졌지만 그래도 색이 되게 예쁜 것 같다. 그지? 내 거는 겉에가 예뻤잖아. 응,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원래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찰박. 찰박까지 열어보자. 와. 이야, 이게 진짜로. 진짜 그거다. 밖에서 먹는 그 연잎밥이네. 우와! 자,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볼까? 자, 나는 요 노란 쌀부터. 이야, 맛있겠다. 엄청 담백한데? 나 소금간 완전 딱 맞춘 것 같아. 아, 간이 딱 좋아. 그럼 나 내가 만든 거 먹어볼래. 그래. 이거 약간 참기름 맛 나. 그만큼 고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아. 오케이. 야, 그리고 꼬마 케빈, 내가 오늘 도시락 안 싸온 덕분에 이렇게 연잎밥도 먹고 색깔 쌀도 맛볼 수 있는 거잖아. 알록달록. 있잖아, 나 이 색깔 쌀 집에서도 먹고 싶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어. 그럼 되지. 이걸 어떻게 인터넷으로 주문해? 쉽게 주문할 수 있어. 진짜? 그럼 나 엄마한테 주문해달라 할래 지금. 잠깐. 엄마! 야, 아, 왜? 친구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 맞다. 그럼 친구들, 엘리와 꼬마 케빈은 온 세상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엘리가 간다! 나 엄마한테 주문해달라 할게. 응, 그래. 안녕. 내 것도 부탁해.